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진짜 오늘 기준으로 딱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알트코인들이 막 10% 이상, 뭐 대부분 다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하면서 이제 상승세를 다시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유독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자금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막 뉴스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 6천만 원 회복했고 2021년 12월 이후로 강세장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다시 고점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 와중에 사실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한 게 연기가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쭉 수많은 현물 ETF들이 실제로 뭐 비트든 이더든 현물 ETF 승인 신청한 게 다 연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악재예요, 악재.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알 분들은 아시지만 지금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고 이게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경제를 판단하려면 가장 좋은 게 건설이랑 운송 쪽이에요. 건설 경기랑 운송 경기가 안 좋으면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건데, 지금 건설이랑 운송은 지금 난리 났잖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굉장히 안 좋은 추세로 가고 있어요. 업황이 완전 악화되고 있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럼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이제 다 떨어져야 되는데, 주식은 7월부터 떨어지다가 살짝 지금 요번에 반등했고,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미친듯이 막 투더문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아니 왜 나는 통계랑 데이터랑 팩트로 판단을 하는데 왜 이럴까? 원래 경제랑 주가랑 같이 가요. 근데 이게 가끔 반대로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는 6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게 계속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거냐? 결국은 경제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꺾일 거라는 거죠. 시간의 문제지. 그리고 이제 버블이 더 키워진 만큼 더 크게 붕괴할 거라는 거죠. 자, 우리 지난 1년 동안 코인 시장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 FTX 완전 사기 사건이었잖아요. 이거 FTX 터졌고 지역은행 붕괴됐죠. 미국에서 가장 큰, 역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파산 규모 2, 3, 4위를 이번 연도에 다 갈아치웠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은행 파산에 규모 2, 3, 4위를 다 갈아치웠다는 건, 실리콘밸리 은행 이런 애들 파산하면서. 그리고 2조 달러 붕괴되면서 약세장 터졌고, 500건 이상 소송 규제 이런 거 사례 이제 나왔고, 암호화폐 대출 업체들이랑 금융기관들 파산했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가 5조 원 정도 상당의 벌금 두드려 맞았고, 자오창펑 이제 사퇴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현물 ETF 신청되고 있는데 결국 계속 불발되고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를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오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 제가 지금 쭉 계속 지켜볼게요. 어떤 금이 더 오를까? 비트코인 금 동시 초강세. 안전자산 선호 성향이 퍼진 가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짙어지면서 두 자산이 모두 오를 거라고 보고 있다. 금이랑 비트코인은 오른 이유가 좀 달라요. 금은 실제로 지금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오른 게 맞는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죠. 비트코인은 그냥 이제 무지성 상승세입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그렇다는데, 단기적으로 이 금리 인하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금리 인하 소식이 들려올 때는 금리 인하 될 거예요 하면은 시장이 잠깐 단기적으로 반등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970년 이후로 6번의 금리 인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시장은 오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100% 확률로 시장은 하락장이었어요. 경제 침체도 터졌고. 왜 그러냐? 금리 인하라는 거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경제가 잘 돌아가게 유동성도 공급하고 돈을 풀어주는 거죠. 근데 이 활력이라는 건 사실은 경제가 나빠질 때 불어넣는 거지, 경제가 좋아지는데 굳이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나요? 경제가 나빠지니까 나빠지는 경제를 살릴 려고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를 지금 보면은 2024년 상반기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3월 내외로 할 거다라는 지금 가능성이 50% 이상이 됐고, 50% 이상이 안 돼도 이제 2024년 상반기에 할 것 같아요. 이제 느낌이 데이터로 봐도 그렇고요. 상반기 안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는 건 뭐다, 그때부터 시장 붕괴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채권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는 다양하게 있지만, 첫 번째로 중국의 유동성 영향이 좀 큽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유동성 좀 찍어내면서 돈 찍어냈다 보니까 그런 돈들 상당 부분 또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아, 좀 재밌는 건 시장이 매번 강세장을 보일 때 특징이 뭐냐면은 미국 쪽 자금이 좀 들어와야지 시장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지금 이 지표가 하나도 꿈틀대지 않고 있죠. 바닥 수준인데 가격만 오르고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비트코인의 미결제약증을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미결제약증도 동반 상승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투기 자금으로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닙니다. 도박판이에요, 도박판. 진짜 비트코인이 찐상승장으로 건전하게 상승할 때는 사실 이런 때였어요. 이런 때, 이때도 투기 자금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때는 현물 자금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현물 자금이 훨씬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다 투기 자금이에요. 투기 자금, 투기 자금이 훨씬 막 시장 뒤흔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보시면은 현물 대 선물 거래량 지표 보시면은 현물 거래량이 늘어나면 이 지표가 올라가고, 선물 거래량이 늘어나면 이 지표가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현물 거래량이 바닥이에요.
다 선물 거래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시장이 이제 바닥에 가까워질 때는 이 지표가 올라오고 시장이 고점에 가까워질 때는 이 지표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지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 좋다는 거예요, 시장은. 이해되시나요? 지금 보실 지표 보세요. 이 지표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일 때는 이 지표가 떨어지고 비트코인 고점 바닥 수준 유지해주고 비트코인이 바닥에 가까워졌을 때는 이 지표가 올라가죠. 왜 그러냐? 진짜 비트코인이 건전하게 상승하려면 현물 자금 위주로 시장에 자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지금 선물 자금이 판치는 시장이다. 근데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이미 잡혔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저는 10K가 계속 깨질 거라고 보는 사람인데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그럼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냐? 이 상승 추세가 유지되면 저는 계속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그러면 저는 그럼 비트코인 매수했냐?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비트코인 당분간 매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 매수 기회가 있으면은 어떤 매수를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기회를 잡고 싶으세요? 불안하게 30% 50% 먹고 싶으세요? 아니면 진짜 확실하게 좀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10배 이상 먹고 싶으세요? 저는 이걸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끈기 있게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으면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든. 근데 저는 현금이 맞다고 생각하고 현금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지금 미국 실업률도 괜찮고 뭐 고용도 문제없고 이제 지금 경제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미국 4대 은행에 포함되는 웰스파고에서 지금 직원을 다 자르려고 지금 대량 감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퇴직금만 1조 원을 준비했대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미국까지도 은행들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직원을 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고하는 거죠. 권고 사직시키는 거죠. 왜 그러냐?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거고 은행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을 지금 내보내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조차 모르면은 계속해서 매수를 외칠 수밖에 없고 매수를 하고 싶어지는 마음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미국의 채용 공고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시장은 폭락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쇼크 때도 미국의 채용 공고가 많이 줄어들었었죠. 그러다가 경제가 좋아지고 채용 공고가 늘어났다가 지금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쭉 하면서 떨어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오게 됩니다. 실업자들과 그 채용 공고를 비교하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자리가 넘치는 수준이지만 고점에서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코로나 쇼크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닷컴 버블 때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진다라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거니까. 근데 지금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경제 위기 신호들은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고 고용이 탄탄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고용은 실업률을 보고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절대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실업률이 좋으니까 지금 투자할 만한 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업률은 뭐냐면은 결국 경제가 다 박살나야지만 주가가 다 폭락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오르는 게 실업률이다. 경기 후행 지표예요. 경제를 앞서서 움직이는 지표가 아니라는 거죠. 경제를 앞서서 움직이는 고용 데이터는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채용 공고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게 눈에 다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매수한다? 저는 그냥 안 해요. 저는. 이해되십니까? 근데 제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비트코인 지금 계속 오르는데 그럼 오르는 거 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런 스타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하시라는 겁니다. 투기장에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는 데이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증명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걸 저한테 보여주시고 매수하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김치 프리미엄도 되게 많이 끼고 있고 한국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지금 막 눈 뒤집혀서 매수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매수하고 싶으면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팩트 관점에서 애초에 크게 오를 종목 10배 20배 이상 오를 종목만 저는 기다리고 있고 그 종목이 뭔지 지금 저는 다 무료 특강에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보신 분들은 저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팩트 관점에서 판단하는 사람이구나. 왜 사람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하락 관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왜 이렇게 많은 팬들이 있는지 악플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티도 계시지만 그만큼 팬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치평가 관점에서 지금 역대급으로 비싼 시장이에요. 지금 닷컴 버블과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랙먼데이 내외 이때 1980년대 이때 수준만큼 지금 비싸서 투자 가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랑 비교했을 때? 채권이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주식보단 채권에 투자할 때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지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식의 메리트는 떨어졌고 채권의 메리트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지표가 진짜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데이터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런 거 말고 10배 이상 말씀드렸지만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비트코인 만약에 진짜 정고점 돌파하고 지금에서야 막 진짜 지금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정고점 돌파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된다. 그럼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그냥 유튜브에서 공개할게요. 어떤 종목 사세요? 이 종목은 이런 종목입니다. 제가 기업 분석이든 종목 분석에 대해서든 다 해드리고 이 종목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무조건 10배 벌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물론 뭐 사라고 해도 사실 분들이 얼마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저는 투기적인 마인드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솔직히 지금 와서 비트코인 매수 안 한 분들 여기 와서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깡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지금 미친 듯이 가파르게 오르는데 누가 매수를 하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렇게 투기적인 이런 매수세에 가담을 해서 매수하자 이런 느낌보다는 차라리 그냥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아 김PB가 진짜 제대로 된 기회가 왔을 때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그거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시면은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리려면 현금이 꼭 필요합니다. 현금이 재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 보유 잘 해나가시면은 제가 좋은 기회 왔을 때 진짜 여러분들이 아 김PB 진짜 그래도 데이터 관점에서 보니까 확실히 이런 게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만한 이런 계기를 제가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책임감 없이 방송하는 사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기회 잡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에임리치 구독하고 경제 투자 인사이트 받아보세요.